집념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했을까? 환경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할 수 있다. 제가 18살 때 이제 미용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는 이제 미용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막 뭐 선호하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고 학교 못 가고 조금 어렵거나 이제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직업. 저도 역시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가세가 이제 기울어지고 또 형편이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도대체 뭘 하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이제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가운 입고 일하시는 그 미용실에 그 언니들 보면은 아 미용해도 될까 이제 막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미용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청 그러니까 지금 계림동 제가 이제 75년도에 미용실을 오픈을 했는데 이제 82년도에 이제 제가 충장로로 나왔어요. 이제 충장로로 이제 미용실을 옮기면서 제가 이제 시간만 되면은 서울의 유명한 미용실들 찾아다니면서 머리도 해보고 파마도 해보고 커트도 해보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 머리를 손님들한테 해드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손님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진대회가 열렸어요. 그거는 이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거기 나가서 이제 상을 탔는데 그 상을 탄 사람들이 일본에 한 달간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일본 미용 전문학교라는 곳에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론적인 거 뭐 커트라든지 펌이라든지 펌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컬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당시 직원들이 한 5명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유니폼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그래서 이렇게 고객 카드 같은 것도 쓰면서 고객들한테 DM 이제 뭐 생일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 기념일 막 이럴 때 이제 카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영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손님들도 진짜 많아지고 이제 충장로에서는 정말 번창했죠. 대부분 이제 미용 쪽에 명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서비스 분야 쪽에 이제 명장을 이제 뽑기 시작하면서 그 미용 쪽에 이제 명장도 이제 이렇게 뽑기 시작했는데 그 명장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명장을 뽑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또는 뭐 또 면접을 통해서 또는 여기 실사를 나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서류상으로 이제 적합한가 아닌가를 이제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했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명장이 딱 되고 났는데 결국은 내 개인의 또 명예이기도 하지만은 그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가정에는 소홀했겠어요. 가족들한테 또 뭔가 이렇게 또 떳떳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손님들도 무지 좋아하셨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계셨으니까 이제 또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들이 또 마련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고객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또뭐 그랬었죠. 처음 시작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이제 미용을 이제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됐고 또그 자신감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정말 미용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직업이었고 또그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또 아주 정신없이 살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후회 없고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어떤 기술,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제 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머리만큼은 어떻게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얼굴형에 맞게 이제 모발에 이제 맞는 얼굴형에 맞는 이제 스타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으로 이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그런 직종이다. 그래서 미용을 배우는 친구들에게 정말 그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